그 뒤로는 또 더 멋진 활약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어, 지금 우선 압박 좋아요. 한성이 프리킥을 처리를 또 안 하네. 그대로 감아 때립니다. 들어갔습니다. 선취골 울산시민축구단. 이번 시즌 첫 득점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조금 드러내지 못하는 게 아쉬웠었거든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약손된 플레이가 그대로 만들어졌어요. 아, 그렇죠. 지금은 이게 또 경험이 무시를 할 수가 없는 게 조해찬 선수에게 패스를 줌으로써 골키퍼가 박민수 띄워줬습니다. 동점골 터뜨립니다. 강릉시민축구단 전반 30분에 바로 따라갑니다. 야, 결국에는 또 높이에 이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 기회가 무엇보다도 중요했는데 아, 정말 깔끔하게 처리를 해줬습니다. 그렇죠. 강릉의 이 박민수의 날카로운 왼발 프리킥도 있었고 네. 안세희의 좋은 침투 또 헤더 마무리까지입니다. 크로스 붙여줬습니다. 뒤쪽 어 아직 있는데요. 오, 지금은 아 PK가 선언이 점이 필요한 김양우 자신감을 한 차례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어요. 김양우 슛! 자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네, 김양우 선수 정말 이 김철호 골키퍼를 완벽하게 속이는 조금은 어려움이 있다라면 이렇게 세트 플레이로 또 본인들의 자신감도 쌓고 득점의 패턴도 찾아가고 이런 부분이 또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오른쪽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곽준영 볼 지켜주면서 일단 뒤쪽으로 중간에서 끊어냈습니다. 오, 오히려 역습이에요. 잘 열어줬고요. 반대편 왼쪽을 선택했습니다. 좋아요. 업사이드 아니죠? 슛! 전환식구간 전제골을 기록합니다. 아, 제가 말씀드렸던 그대로 골이 나왔는데 네. 이 평택 시티즌이 패스 플레이할 때 도와주는 선수가 없다. 지지부진한 느낌이 계속해서 들고 있는데 지금도 평택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공격하는 상황이었는데 평택 한 번에 앞쪽으로 길게 붙였습니다. 풀어 나왔어요. 이한빈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볼 가져오는 평택 돌아섰습니다. 어, 좋아요. 어, 자 좋아요. 한창 후 넘어졌는데 자 어드밴티지 좋아요. 이한빈 열어줬습니다. 반대편 아... 하지만 수비 등막 슛! 어! 골! 동점골 평택 시티즌 스코어 1대1 균형을 맞춥니다. 지금은 김정훈 아 정말 벼락같은 슈팅이 나왔습니다. 이야 지금은 평택시티즌에 정말 벼락같은 슈팅이 나왔어요. 구단 차원에서 사줬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최진수가 길게 붙였습니다. 박스 안쪽 수비 헤딩 더 빨랐습니다. 어 있어요? 멀리 가지 않았어요. 이민수 오른쪽으로 열어줬습니다. 가만솔 했다! 골! 다시 리드하는 득점! 주인공은 교체특대 고석입니다. 야 지금은 가만솔의 크로스가 나왔고요. 저희가 높이가 있는 고석을 투입해서 그런 탓을 노려보겠다고 했는데 이 고석의 역전골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 고석 선수가 확실히 본인의 심장을 활용해서 되면 네. 상대에게는 기회 본인 팀들에게는 상당히 위협적인 장면을 초래하기 때문에 볼 처리를 안정되고 빠르게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인플레 시켜줬고요. 잘 밟았어. 자, 오 들어왔어. 굴절되면서 선취골은 청주가 가져갔습니다. 이동현의 득점. 좀 선수 생명이 좀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네, 나이가 조금 예전 같다는 느낌이 아니라서 이렇게 잘 플레이를 펼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도 2대1 패스를 받고요. 아, 잘 나갔어요. 오르막 슈팅 득점합니다. 강영종. 청주가 2대0으로 달아납니다. 역시 두 개의 골을 복귀해 보면 두 개 다 모두 카운터 어택이거든요. 그렇죠. 파울은 불리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공격수 최전방 공격수를 향한 한 번의 패스가 다시 한번 차단이 됐고요. 인석환 패스 연결됐습니다. 아 열렸어요. 야 한승욱이 다시 한번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오늘 경기 전반에만 청주가 3골을 몰아치면서 3대0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전성기 때보다는 확실히 기동력은 떨어진 조동건 선수의 모습입니다만 네. 역시 이제 노련하게 볼을 차요. 그렇죠. 자 좋아요. 패스 연결됐어요. 조동건. 자 엠바 슈팅. 화성이 드디어 추격골을 쏘아올립니다. 청주도 정상적인 경기 운영 해야 돼요. 네. 지금 너무 하프라인 밑으로 내려와서 수비 숫자는 많긴 합니다만 이게 세트피스 상황이라든지 개인적으로 돌파할 수 있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자 지금 경기 이어지고 있고요. 중앙 패스 왼발 슈팅. 아!
바로 또 쫓아가는 골을 터뜨렸습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도 얼마 없고요. 골문 쪽을 올려주는데요. 자, 부딪히면서 넘어지고 맙니다. 자, 클리어 지금 실수였어요. 자, 연결됐는데요. 박스 안쪽 뛰어줬고요. 헤딩 떠고 슛! 네, 들어왔어! 동점골이 터졌습니다. 조동건의 오늘 경기 멀티골이 터집니다. 자, 김대협의 프리킥 뛰어줬습니다. 수비 클리어링. 자, 창원의 기회. 네, 지금 빠르게 나가고 있습니다. 네, 자, 나왔어요. 역습 찬스인데요. 계속 갑니다. 스피드를 올려보고 있습니다. 네, 자, 김슬기의 돌파. 김슬기 올려줬어요. 그러나 여기서 끊어냈습니다. 자, 아, 열렸어요. 들어갑니다. 선취골 창원시청 스코어 1대0. 자, 지금은 약간의 행운이 따랐습니다. 붙여줬습니다. 잘 뛰어줬고 헤딩! 동점골 키퍼 FC. 자, 이번에는 프리킥 기회를 만들어내네요. 지금 굉장히 좋은 크로스였고 헤딩으로 마무리하는 모습까지 굉장히 좋았습니다. 루즈볼이 되면서 창원이 끊어냈고요. 잘 이어졌습니다. 띄워줬습니다. 네, 잘 넣어줬거든요. 앞쪽으로. 오. 자, 골키퍼가 헤딩 열려있어요. 근데 슛! 원더골이 나옵니다. 창원시청 다시 한번 도망갑니다. 스코어 1위. 지금 교체에서 들어온 이 박한준 선수의 굉장한 아웃프런트 킥이었습니다. 네, 앞선 장면에서 사실 조금 재밌는 장면이 나왔었거든요. 김진영 골키퍼가 박스 바깥쪽까지 나오면서 헤딩으로 걷어냈었는데 그 볼이 박한준 앞에 향했습니다. 그리고 박한준은 망설이지 않고 강력한 슈팅으로. 자, 이렇게 되면 김포가 한 명이 더 많습니다. 네, 올려주고. 자, 머리 맞췄는데 수비가 걷어내면서 다시 한번 코너킥. 다시 한번 코너킥. 이번에도 멀리 봤습니다. 이번에도 세트플레이로 동점골을 만들어냅니다. 스코어 2대2. 자, 오늘 경기에서 이 크로스가 굉장히 날카롭네요. 결국 그 날카로운 크로스를 바탕으로. 그렇습니다. 아, 완급 조절이라는 표현이 조금 더 좋아 보이네요. 감사합니다. 네. 끊어냈어요. 잘 끊었어요. 자, 왼쪽 잘 벌려줬습니다. 정희찬 슛! 들어갑니다. 역전에 성공합니다. 김포 FC의 정희찬. 자, 정희찬이 결국 해주네요. 이 지금 상대 실수를 잘 끊어냈고 지금 왼쪽으로 연결했는데 사실 약간 타이밍이 늦는 것이 아닌가 했는데 침착하게 스텝오버 이후에 슈팅으로 마무리하는 모습입니다. 전지 패스 오른쪽 측면 다시 앞쪽으로 밀어줬습니다. 확실히 김민규가 전방에서 싸워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측면을 연결했어요. 경주환 수원 서동현 선제골 경주환 수원 스코어 1대0. 이야, 서동현이에요. 아, 서동현이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축구 천재 서동현. 와, 지금 한 번 온 찬스를 완벽하게 골키퍼 초기고 꽂아놨습니다. 아, 서동원 감독의 용병술 성공이에요. 맞습니다. 오늘 아까 감독이 사전 인터뷰할 때 자신감이 넘치는 느낌이 제가 들었거든요. 네. 아, 오늘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서브도 탄탄하다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나머지 선수들의 기량에 대해서 믿음을 보냈던 서동원 감독, 그 믿음에 보답을 하고 있는 서동현입니다. 오늘 경기를 뛰고 있는 선수 중에 최고령 선수거든요. 네. 가장 먼저 득점을 넣습니다. 확실히 베테랑다운 그런 터치와 슈팅까지 보여줬습니다. 이 경주한 수원 입장에서도 1라운드에 3골을 넣긴 했습니다만 2라운드에 한 골. 아, 득점력이 굉장히 좋은 경주인데 득점력이 아쉽거든요. 자, 지금 올려줘! 여기서! 찍었습니다! 와, 찍었습니다! 오른쪽에서 좋은 크로스가 올라왔고 이 과정에서 김영욱 선수가 넘어지면서 이 PK를 얻어냈습니다. 아무래도 넘어지는 과정에서 골키퍼와의 터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지금 함성민 골키퍼가 계속해서 심판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 일단 옐로우 카드까지 받았고요. 아무래도 심판이 정확하게 봤다는 약간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주심과 또 부심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아, 목포 입장에서는 원정 와서 이미 뒤처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반전에 이렇게 막판에 또 PK를 허용하게 되면은 네.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 전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경주 한수원이 위험 지역에서 좋은 패스가 계속 나온다. 이렇게 패스 패턴이 계속 나오다 보면은 목포가 힘들어질 수 있다고 했는데 바로 PK까지 이어졌어요. 그렇습니다. 함성민 골키퍼 그리고 서동현과의 대결. 서동현 오늘 경기 선제골의 주인공입니다. 과연 멀티골 기록할 수 있을지. 서동현 슛! 두 번째 골 경주 한수원 스코어 2대0. 아, 지금도 서동현 선수가 침착하게 골키퍼 움직이는 거 보고 때렸거든요. 네. 아, 진짜 노련하네요. 오늘 오른쪽으로 두 골 모두를 성공시켰습니다.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축구 천재 서동현입니다. 네. 아, 지금 표정이 굉장히 비장하고 골을 또 멀티골을 넣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멋있기까지 합니다. 저희가 또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이 선수들이나 감독을 이렇게 원샷으로 클로즈업으로 잡아줄 때 잘하고 있을 때 잡아주면은 괜히 멋있어 보이거든요. 그렇죠. 또 못하고 있을 때 잡아주면은 괜히 괜찮은 척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어, 지금 잡아줬는데 이 굉장히 근엄해 보여요. 그렇습니다. 멋있습니다. 이번 장면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대로 롱스로인. 오, 안쪽에서 그대로 슛! 맞다! 선취골 뽑아내고 있는 양주시민! 그 주인공은 황정인입니다! 좋았는데, 네. 이 아쉽게 김덕수 선수의 이 캐칭 판단 미스로 롱스로인도 양주시민이 준비한 또 하나의 공격 루트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측면에서 이 롱스로인이 굉장히 좋은 양주시민인데, 좁은 공간. 자, 협력 수비로 일단 볼 따내고 있는 양주. 오, 자, 수비 끊었어! 자, 황정현인데요! 황정현! 골키퍼 할 때 찬스! 황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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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자, 만들고! 야구해주고 슛! 슛! 골! 골! 김여호수와! 양주시민! 파주시민 축구단의 실책을 놓치지 않고 추가점을 성공시킵니다! 스코어 2대0! 이 주변 동료 선수를 이용해서 완벽한 득점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게스트는 양주시민의 공격. 코너킥 붙여졌습니다. 헤드! 자, 여기 들어갔습니다. 3대0까지 벌어진 경기. 황정현의 멀티골. 자, 이렇게 또 한 번 점수차가 벌어지네요. 와, 이 굉장히 유창규 선수의 이제 왼발 코너킥이 계속 날카로웠는데 네. 이 한 날카로운 크로스를 황정현 선수가 놓치지 않고 마무리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주장의 품격, 양주시민 축구단의 에이스 자처하고 있는 황정현의 올 시즌 네 번째 골이 터졌습니다.